공룡대발이 경제동화. 나누면 행복해요. 보송이네 집에는 인형이 많아요. 할머니가 사준 나무 인형도 있고요. 고모가 선물한 헝겊 인형도 있어요. 여행 다녀온 삼촌이 준 고양이 인형도 있죠. 하지만 보송이는 토끼 인형만 좋아해요. 이름도 송송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잘 때도 꼭 끌어안고 자고, 놀 때도 꼭 끌어안고 놀아요. 자, 이렇게 맘마 먹자. 아. 다른 인형들도 예쁘지만 토끼 인형이 보송이는 제일 좋아요. 다른 인형들도 더 예쁜데. 보송이는 나무 인형에게 미안했어요. 헝겊 인형에게도, 고양이 인형에게도 미안했고요. 다른 인형도 보송이의 토끼 인형처럼 아껴줄 누군가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모두 예쁜 인형인데, 어떡하지? 영차! 그런데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보송이 엄마랑 아빠가 커다란 상자에 옷과 가방을 차곡차곡 담는 소리네요. 엄마, 뭐 하세요? 안 입는 옷을 기부하려고 정리 중이야. 기부란 다른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기부한다고요? 응. 필요한 누군가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안 쓰는 물건을 깨끗하게 손질하면 기부할 수 있대요. 그러면 꼭 필요한 누군가가 쓸 수 있대요. 와, 좋다! 우와, 이거 정말 좋다!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단체는 많이 있어요. 돈이나 물품을 기부받아 필요한 곳에 쓰죠. 엄마, 그럼 내 인형도 기부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엄마의 말에 보송이는 방으로 달려가요. 그러고는 인형을 하나를 안고 오죠. 엄마, 이거 기부할래요. 어머나, 그걸 다? 보송이는 엄마와 함께 인형을 닦고 빨아요. 자, 깨끗하게. 하나하나 깨끗이 말리고 예쁘게 포장해요. 보송보송 예쁘게 말라라. 인형들도 기분 좋은지 반짝반짝 윤이 나요. 보송이도 기분 좋은지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요. 기부 단체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물품이 달라요. 커다란 상자에 차곡차곡 인형들을 담아요. 이제 보송이의 인형들은 다른 누군가의 인형이 될 거예요. 어쩐지 보송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텅 빈 인형 상자가 눈에 보여서요. 조금 아쉽기도 하네. 하지만 보송이의 마음 한 자락은 뿌듯해요. 잘 놀아주지 못한 인형들이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얘들아, 잘 가. 보송이는 인형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요. 잘 가렴. 안녕, 행복해.
자, 필요한 곳에 잘 쓸 거야. 이렇게 나눔을 하니 마음도 행복해지네. 맞아요. 기부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눔하는 일이에요. 가진 것을 나누면 마음은 더 행복해진답니다. 정보 팡팡. 기부와 나눔. 기부에 대해 알아보아요. 기부가 무엇인가요? 남을 도울 목적으로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기부라고 해요. 가진 걸 나누는 것이지요. 기부의 종류. 현금 기부. 현금, 즉 돈을 기부할 수 있어요. 물품 기부. 인형이나 옷과 같은 물품을 기부할 수 있어요. 재능 기부. 책을 읽어주는 활동 등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요.